예, 이번에는 그 지한장의 컨템포러리 작품인데요. 작품 내용은 Once Upon a Time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번 그 발레 부문 심사위원들이 가장 좋게 본 그런 작품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 남성하고 같이 추는군요. 솔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심사를 따로따로 하죠. 여자 채점 따로, 남자 채점 따로 아, 그렇게 그런 합니다. 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임무의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심사 부문에. 그러니까 자유 솔로로 두 개를 하든지 임으로 하나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빠드두 부분이죠. 빠드드 부분은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컨템포러리는 기존에 만들어진 작품이 많았는데 이 작품은 순수 창작품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랑하는 두 남녀의 어떻게 보면 사랑과 갈등을 표현한 그런 작품 같습니다. 일상적인 소품은 베개를 가운데 놓고 두 남녀의 애정이 그렇죠.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런 경우에도 그 현대무용 카테고리에서 보여지는 그 자유로운 동작하고는 다른 그 발레 기본이 꼭 지켜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대무용에서는 저런 발레 기교를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움직임을 자기의 개성에 맞게 각자가 창작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제 발레 쪽에서는 자유롭게 춤을 추지만 기존의 발레 기교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무용수들이? 무용가 입장에서는 정말 그거를 지키는 것이 훨씬 쉽지요. 예, 훨씬 쉽고, 그러니까 무용가들은 이렇게 발레하고 다른 것이 이제 상체 움직임이나 저런 고개적인 동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부담스럽죠, 사실 발레 무용가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현대 무용가들한테는 이것이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예, 항상 고전 발레만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제 그 자기의 틀을 깨는 어떤 예, 그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현대 무용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작품이 각광을 받은 모양이네요. 중국에서는 이런 컨템포러리 발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CCTV에서 대회를 한답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한 예, 번씩이나요? 그래서 거기서 입상자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장려를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도가 2등이면 1등 작품들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더 크군요. 사실 저건 지금 조명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그 효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컴피티션이기 때문에요. 네. 조명이라든가 여느 그 소품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공연 때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이 발레를 아주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된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